상한골 상사리야. 김영아 씨. 네. 삼국유사에 보면요, 까마귀가 등장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 신라 소지왕 고사 생각나시죠? 아, 네네. 그 소지왕을 연못으로 인도했던 게 까마귀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 연못에서는 노인이 나와서 글을 전해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글에 검은 고 갑을 싸라 해서 네. 궁주와 내통한 자를 처단했다. 네, 바로 삼국유사 1권 사근갑조 고사인데요. 네. 아, 까마귀가 앞니를 예언하는 신통한 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왜 까마귀 얘기예요? 아, 네. 그 천년의 길조 신까마귀가 예. 합천에 나타났다잖아요. 아, 네네. 이 하얀 까마귀가 나타나면 중국의 황제도 제사 올리면서 감사했다는 그 흰 까마귀가 합천에 나타났다. 네네. 어, 이거 아주 좋은 소식 아니에요? 어, 물론이고 말고요. 합천군구 율곡면에 나타난 그 흰 까마귀 네.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하면서 보게 되더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뭐 과학자들은 흰 까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일종의 돌연변이 백화 현상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드문 일을 보는 마음에선 정말 앞으로 우리 땅 우리 결의에게 좋은 일들 축복할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물론이에요. 네네. 예. 자, 천년에 한 번 볼 길조라는 흰 까마귀. 근데요, 사실은 3년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도 나타났었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네. 네. 자, 장차 우리에게 서로 그냥 박수치고 얼싸안고 감사하며 복을 나눌 그런 일들이 정말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사설시조 가마귀과 이양교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사설 지름시조 가마귀가 이양교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랑이랑 이거 봐 광대씨. 응? 아, 우리 둘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니 왜 박사님 됐잖아. 아, 박사 따고 또 잔치도 했고. 아, 근데 갈 데가 없다잖아. 에? 아니 그래도 박사님인데. 아, 참 그 연구하신 게 뭐였던가? 그게 좀 길어. 대단한 연구를 했지. 아니 글쎄 둘째가 뭘로 박사를 땄는데? 한국 사회의 아이는 나라가 키우는가 시댁인가 친정인가 또는 유치원인가 아니면 집으로 온 보모인가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창의적 해결 방안에 대한 종합연구였네. 아이고 그 대단한 연구를 하셨네. 아니 그런 거룩한 연구를 하셨는데 갈 데가 없다니 그 말이 되는가? 아, 그래서 자기가 그냥 직접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유아원 보육원 일도 해봤거든. 아니 박사님이 유아원 일을 해? 그래서? 원장하고 싸우고 나왔다네. 아이고 참. 아이들 음식 때문에 싸우고 나왔어. 아니 그래서 요즘 그 한국 사회 아이는 나라가 키우는가 시댁인가 친정인가 또는 유치원인가 집으로 온 보모인가에 대한 그 사회 구조적 문제 연구하신 그 박사님은 뭐라는가? 내가 하는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지 뭔가. 박사님이 요리를 한다. 아니 그래 간판도 박사님 식당 뭐 그렇게 걸었고? 아니 누가 알까 싶어. 그냥 조마조마한데 뭔 박사님 식당이냐고.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는가? 아, 그래 그럼 그 요리 솜씨는 어떻고? 날 닮아서 달달할 때 달달하고 짭조름 할 때 그냥 짭조름. 손맛은 좋아. 손님들 반응도 좋고? 아, 요새 그냥 새로운 요리 개발한다고 밤을 새워. 에라 학사, 석사, 박사가 뭔 소용인가? 자자, 내가 간판 걸어줄게. 달달맛 쏜 박사 식당, 어쩌?
그걸로 학비 뽑고 맛집 소리 들어 그냥. 네, 고사덕담을 오한수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해마다 이게 고급 인력인 석사 박사님들이 넘치고 이제 남아돌잖아요. 네, 글쎄 말입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일자리가 없는 박사님들이래요. 네네, 그렇다죠. 네. 이게 참 괴로운 일인데요. 네. 이 박사님들이 대졸자 일자리로 또 대졸자는 고졸자 일자리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게요. 아니, 그 많은 시간과 노력, 돈 들여가지고 석사 따고 박사 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일자리가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고인력자는 많고 들어갈 일자리는 적고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아, 자, 오늘도 일자리 찾고 있는 대졸자 그리고 석 박사님들께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송준길과 유계의 편지 고사입니다. 네, 송준길은 조선 후기 효정과 숙정 때의 문신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영의정까지 추증받은 인물이었고요. 네. 송시열과 함께 임금의 장례 문제 그리고 또 복상 문제 그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송시열처럼 오래 관직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네네. 임명을 받아도 나가지 않고 사양했던 일이 많았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 시절 워낙 서인이다 남인이다 해서 당파싸움이 심했죠. 네네. 그래서 송중길은 대사원 자리 그리고 또 이조 판서 자리도 마다하고 대전 그 회덕 쪽에 살면서 학문을 연구했고요. 네. 그 송준길이 유계에게 전했던 편지를 보니까요. 네네. 이 유계와도 꽤 친하게 지냈나 봐요. 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계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청나라엔 굴복할 수 없다 하고 그 외쳤던 인물인데요. 네네. 그래서 훗날 그 일로 임천 땅에 유배돼서 귀향사를 했었죠. 네. 송준길과 유계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친하게 지냈으니 뭐 네. 편지도 그냥 자주 주거니 받거니 했겠죠. 네, 물론입니다. 서로 나이도 비슷했던 송준길과 유계. 46 나이 때 송준길이 유계에게 보낸 편지 잠시 다시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몇 해 전 조덕후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 별이 아무 별자리로 들어갔으니 예법을 논하는 신하가 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허망타해했더니 이제 예법을 의논한 신하들을 벌주고 귀향을 보내니 별자리 점이 맞는 것인가 싶군요. 근데 요즘 일관이 다시 별자리 점을 치기를 아무 별이 나타났으니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것이다. 하더니 마침내 형과 조석윤에게 사면령이 내린 걸 보니 형은 참 복도 많구려. 네네. 송중길이 유계에게 형은 참 복도 참 많습니다. 네. 별자리 점하고 똑똑 맞아떨어지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사면령을 받아 귀향사리에서 돌아오게 된 유계를 향해 위로의 편지를 전한 거죠. 네. 그때는요. 하늘에 별자리 이동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앞으로 무슨 재난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로 관상감의 그 일관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임금의 장례와 복상 문제로 큰 벌을 받았던 유계가 사면되자 송준길이 위로하며 보낸 편지 중 이 구절 보세요. 네. 하늘과 사람.
신과 인간 사이는 털끝만치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 실감납니다. 아니, 형은 앞으로 더욱 경계하면서 근신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뜻에 부응하셔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눈 덮인 산골에 문을 닫고 들어앉아 병치레 중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진 순환 때문에 한밤중에도 잠을 못 이루고 담벼락을 돌고 돌았던 날이 참 길었습니다. 이제 더욱 자중자애하는 도리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사면령을 받고 풀려난 그 유괴를 향해 송중길은 우리 서로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만 그 시절이 어려운 때이니 서로 자중자애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네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때 정치적으로 같은 목적과 주장을 가졌던 사람들끼리 네네, 모진 고생 끝에 아이고 혹여 또 그냥 이상한 일에 엮일까 이렇게 두렵기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오죽 고생들 했으면 서로 자중자애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리게나 말입니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송중길과 유괴 편지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창가고 계면평농 남훈전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다들 타셨나요? 오늘은 교사님들을 위한 특별체험관 준비됐습니다. 자, 체험열차 칙칙폭폭 출발 탕탕! 아, 교사를 위한 체험관이 있다고 했죠? 네네. 어떤 관인가요? 네, 안전한 학습 분위기. 아, 네, 교사님에게 집중하는 교실 바라시나요? 교사에게 집중하는 교실... 아유,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건데. 자자. 가능할까요? 네, 이 칸은 스마트폰 감옥 칸이거든요. 학생들 스마트폰을 감옥에 보낸단 말인가요? 어떻게요? 아, 네, 교실 뒤에 이렇게 스마트폰 넣어두는 칸을 만들고 신호를 주면 모든 스마트폰이 동작 그만 잠을 잔다 쉬게 되걸랑요. 교실 뒤에 스마트폰 감옥을 만든다? 네. 아, 근데 그 감옥 상자를 만들려면은 설치비, 유지비가 들겠죠. 아, 네. 그러니까 한 교실당 200만 원 정도면 스마트폰 감옥 만들어 드립니다. 비싸요. 안 되죠. 어. 교실 10개면 벌써 2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렇다면 이 칸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교사님? 이거는 그냥 텅 빈 교실이잖아요. 스마트폰 감옥 상자도 없고요. 아니 어떻게 이걸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안 보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자, 휴대폰 일일이 걷어라. 그 상자에 넣어라. 잠궈라. 수면 모드에 바꿔라. 나는 못 넣는다. 그래도 넣어라. 그 사이 어떤 학생은 치마 입은 교사님한테 질문하면서 몰래 카메라 찍기도 할 수 있고. 어머나 어머나. 아유, 그런 일이 또 있으면은 저요 못 썹니다. 교단에 못 써요. 학생들하고 휴대폰 내놔라. 못 내놓는다. 이런 신랑이 없이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여기가 바로 전파 청정칸일 걸랑요. 교실로 들어가는 학생들 그냥 자동으로 전파 차단해 줍니다. 자, 보세요. 샥 다 꺼졌죠? 어머, 아니 그럼 수업 중에 학생이 납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전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자동 응답해 줍니다. 나철수 학생 국사 수업 중, 철수 학생 체온 정상, 혈압 약간 상승, 심장박동 정상. 어머머머, 교실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폰 꺼주고 납치 확인 때는 자동으로 혈압, 체온, 심장박동 알려주고. 네네. 어머머머, 그럼요. 혹시 전화 죽었다고 속으로 그냥 꽁해 있거나 우울한 학생들의 정보도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문제 있는 학생들 그 스트레스 치수, 혈압, 심장, 그리고 어금니 악력 정보까지 교사님께 전달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네네. 자, 그럼 이 체험열차 바로 우리 학교로 달려주세요. 칙칙폭폭 바로요.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적벽과 가운데서 자룡의 거동을 바라부터 만군제장 영을 듣고까지를 한승호의 소리와 천도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정일 씨 소식 들으셨죠? 네네. 그 교실 뒤쪽에 휴대폰 보관함을 두면은 휴면 모드로 잠들게 하는 신기술이 한 여학생의 아이디어로 개발됐다는 소식 말이에요. 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전 금고를 만든 건데요. 그렇죠, 네. 그 요즘 일명 스마트폰 감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저 여교사를 네네. 골래 사진 찍는 사례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이 휴대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휴대폰 보관함을 만드는 비용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예,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예. 어쨌건 교실 들어가면 그 전자파를 차단해서 전자파 청정교시되는 그런 그 기술은 언제쯤 개발될까요? 나올 거예요. 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청주성을 탈환했던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청주성 탈환 423주년 기념행사 청주읍성 큰잔치가 9월 5일부터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성안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위풍당당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시민대첩과 성탈환 퍼포먼스, 기념음악회와 추모대제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 정철호 명인의 공연이 열립니다.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제9회 고법 발표회가 9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립니다. 이번 발표회는 1부 임방울류 정철호째 적벽가 제자 발표회와 2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정철호 고법 발표 및 이수자 발표회로 나눠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소리 고법 보존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배달의 신 최배달 이야기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판소리로 풀어낸 공연이 펼쳐집니다. 바닥소리극 페스티벌 방탄철가방 공연이 10월 3일 오후 5시와 4일 오후 3시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짜장면 배달부 최배달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5.18 이야기를 통해 당시 광주 사람들의 삶을 판소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 예약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하면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해설이 있는 판소리 무대가 마련됩니다. 2015 세종문화회관 기획공연 5000의 판소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열립니다. 공연에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다양한 형식과 색다른 소리로 선보이고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황준현 단장의 해설이 더해집니다. 공연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야금 음악의 전승 발전과 국제화를 모색하기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제3회 의정부 국제가야금축제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9일에는 주파 가야금 경연대회 예선과 문제숙과 문화생들이 함께하는 노래하는 동행 공연, 그리고 국제 가야금 명인 초청 공연이 펼쳐집니다. 10일에는 경연대회 본선과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 국제가야금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민관 교류의 장을 여는 포럼이 열립니다. 2015 대한민국 한류산업 리더스 포럼이 9월 17일 오후 4시 반포 세빛섬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속의 한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의 개회사와 한국방송협회 안광한 회장, 네이버 김상현 대표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한류와 문화콘텐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신청을 9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합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장과 독을 관리하고 보관했던 경복궁 장고에서 전통 옹기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전통 옹기 제작 시연 행사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후 3시 경복궁 장고 남측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보유자 김일만의 시연, 점토와 물레 돌리기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체험 문의는 전화 02-566-6300번으로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왕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할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9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교육 진행을 보조하거나 박물관 환경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고등학생은 9월 1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6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영광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젠 앞으로 보리 하면 영광군 소리가 나오게 됐더군요. 그리고 영광군이 보리산업특구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166개 지역특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한 결과가 나왔죠? 네네. 네, 거기에서 영광군이 보리산업특구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포상금 2억 원도 받게 됐고요. 네. 각종 지원 혜택도 받게 됐는데요. 보리 수매가 폐지되면서 우리의 보리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 그런데 영광 군에서는 보리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네. 마침내 전국 최고의 보리 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은 건데요. 네네. 이게 바로 역발상 아니에요? 아이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분야가 가장 힘들게 됐을 때 그 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욱 중점적으로 발전시켜보자. 예. 그래서 그 영광군이 보리산업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거죠. 그렇죠. 영광군은 앞으로 2019년까지 보리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네네. 법성 면을 추가해서 10개 읍면 109헥타르를 특구로 확대하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마침내 전국에서 보리산업의 선두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미래의 웰빙 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영광군은 그동안 보리 가공 기업 13개소를 운영해왔고 네네. 또 보리산업과 관련한 그 지적 재산권도 9건이나 확보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찰보리 그 제분 공장과 보리 가공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점들이 높이 평가돼서 전국 최고 보리 산업 특구로 지정받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영광군에서는 글로벌 영재를 기르는 교육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 어학 연수 선발고사를 치렀는데요. 네. 올해는 80여 명이 선발이 되어 해외로 나가서 어학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영광군은 해외 어학 연수 선발 방식도 바꿨다고 해요. 네네. 그동안은 영어 경시 대회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올해부터는 학교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영어 하나만 잘한다고 선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도 참고하고 그리고 또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종합 쪽으로 평가해 선발한 건데요. 그렇죠. 올해는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80명이 선발됐는데요. 네네. 그냥 성적순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우수한 학생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우수 학생도 선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 어학 연수를 받게 된 80명의 학생들은 앞으로 영광군의 글로벌 인재로 자랄 거고요. 물론이죠. 네. 선발된 학생들은 해외 어학연수 외에도 인성캠프 체험, 진로 체험 그리고 청년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통해서 각자의 재능과 꿈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니까 이게 기대가 되네요. 네네, 물론입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전라남도 영광군 보리특구산업과 영광인재육성 소식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성창순 외 여러분의 소리 띄울게요. 옹해야.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술사 정희랑 얘기 가운데 산중의 여우 울음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술사 정희랑을 찾아간 김윤 얘기 만나보실까요? 김윤이 술사 정희랑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정희랑이 말하기를 심부름을 하겠다. 허드렛 일을 하겠다. 아이고, 예. 그저 그 내쫓지 마시고 걷어주신다면 그 성신껏 배우겠습니다요. 그래서 틈이 나면은 내가 쓴 사주책을 들고 나가려고. 네? 아니 스승님 책을 훔치다니요. 한양바닥을 돌면서 이게 정희량 사주책이요 하면서 떼돈을 벌려고. 아이고, 어떻게 지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요. 어찌 그런 생각할 때가 오는 걸 네가 알겠느냐. 아이고, 제가 맹세하겠습니다요. 절대로 스승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요. 그저 거둬만 주신다면 허드렛 일이라도 하며 배울까 합니다요. 하기는 내일 아침에 저 산에 올라야 하는데 다른 일이 있거든. 응? 너는 저 소리가 들리느냐. 무슨 소리 말입니까요? 저 동네 개들 짖는 소리 말씀이십니까요? 아니다. 여우가 우는 소리 말이다. 예? 아니, 개들 짖는 소리만 들리는데 여우가 울다니요? 그럴 것이다. 네 귀는 동네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아기 잡으러 가려는 여우 울음소리는 안 들리겠지. 아니, 이 밤에 그 여우가 아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씀이십니까요? 오냐. 그래서 동네 개들이 떼를 지어 짖어대는데 오늘 밤에는 개들도 안 돼. 벌써 두 마리째 해 지웠거든. 아니, 스승님, 그 어떤 여우길래 그 아기를 노린다는 말씀입니까요? 아이를 해치고 아기 전기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야. 그러면 사람 여러 죽을 일이 생겨. 에?
아니, 여우가 사람이 된다고요? 동네 개들이 서로 이쪽이야 이쪽을 막어 했건만은 두 마리가 죽었거든. 아이고. 조금 있으면 개들도 꼬리를 내릴 게다. 그냥 여우가 아니거든. 아니 그럼 그 스승님 말씀처럼 그 아기가 잡혀먹는다는 말입니까요? 제나모에서부터 한둘이 아니야. 사람이 되면은 한양으로 갈 게다. 안 그래도 폭군이 짐승 꼴인데 저 여우를 만나면은 어찌 되겠나? 아니 스승님 지금 그게 다 훤히 보신다는 말입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기를 어찌 그냥 두실 셈입니까요? 오냐 그러고 보니 너도 사람은 사람이로구나. 아기 걱정을 하다니 야미뇨다 샤리곰 스승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야미뇨다 사리냐 겸 흥자퉁. 아이고 지금 그 손가락을 두 번 튕기셨습니다요? 오냐 여우 목에다가 가시를 박았다. 예? 손가락을 튕겨서 여우 목에 가시를요? 한 번 더 쳤으니 여우굴로 돌아갈게야. 너는 날이 밝으면 죽은 여우를 태우거라. 아이고 예 스승님. 아니 정말 그 스승님 말씀처럼 이 산 중에 여우가 있는 걸까? 아이고 저기 저건 죽은 흰 여우. 아이고 저 눈을 뜬 채로 아이고 태워라 했다. 예 스승님 태우겠습니다요. 아이고 저 지금 그 여우 눈이 도는 거 아닌가? 아이고 죽었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 스승님 그 여우가 정말 죽은 겁니까요? 이놈아 어서 태우고 오래도. 아이고 예 태우지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참으로 스승님이 간밤에 손가락 두 번 튕겨서 여우를 잡았더란 말인가? 아니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야 우리 스승님은 정말 도수를 부르는 분이었어 정말로. 아우 정희량 네놈이 나를 정희량 네놈도 뭐야 아니 분명 태웠는데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스승님. 네 2005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박범훈유 피리산조를 이용탁의 피리와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극장 술사 정희랑 얘기 중에 산중의 여우 울음 대목이었는데요. 역시 술사는 술사였군요. 네, 그러네요. 산중에 우는 여우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기의 정기를 훔쳐서 사람으로 환생하려는 여우. 네. 그 흰 여우가 동네를 내려오고 할 때 그 동네 개들이 지저댄 것도 알았고요. 예예. 손가락 한번 튕겨서 여우 목에 가시를 지르고 네. 산중으로 돌아가게 했던 정희량. 네네. 네. 그런 사실을 옆에서 본 김유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아, 그럼요. 네. 네. 내일 술사 정희량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다리밟기와 송파다리밟기 민속입니다. 네. 보통 다리밟기는 이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다리밟기를 했던 건데요. 예. 다리를 중심으로 거리 축제를 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양반이고 서민이고 모두 다 다리로 나와서 걸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놀이패, 선소리패도 함께 놀았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냥 다리를 오가며 걷는 게 아니라 네. 그 길에는 그 다양한 놀이가 펼쳐졌던 거죠. 예예. 예. 헌데 송파 다리 밟긴 조금 특이하거든요. 왜요? 그 시절 송파에는 다리가 없었거든요. 다리가 없었는데 다리 밟기를 했다? 네. 그리고 송파 다리 밟기라는 민속이 전해왔다? 네네.
아, 듣고 보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 그 한양을 가로지른 큰 한강. 다리가 없었고, 네네. 네, 한강을 가로지른 큰 다리가 네. 없었고요. 수표고냐, 수표교나 광통교처럼 청계천쪽 다리를 오가면서 건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송파다리 밝기가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 지역 축제 하는 거를 보면은 다른 고장에서 하는 놀이 뭐 우리라고 못할 소냐 하면서 따라 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원조다.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지. 뭐가 문제냐? 아니 뭐 그런 논쟁거리로 보자는 게 아니라요. 예. 사실 다리 밝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길에 놓인 다리에만 눈길을 주고 몸에 있는 그 사람 다리는 그 묻히는 면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다리 밝기는 길을 연결한 다리를 밟으면서 내 몸의 다리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왜 자꾸만 길에 있는 다리만 말을 하는 거냐? 지금 그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길과 길을 연결해주는 다리는 판을 깔아둔 그 축제의 마당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 축제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길에 있는 다리를 오가면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날이었다. 네. 네. 그렇다면 송파 다리 밝기를 다시 봐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예. 예전에 그 동네에 다리가 없었는데 송파 다리 밝기로 놀았으니까. 네네. 다리는 그러면은 무슨 다리냐?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길에 놓인 다리가 없어도 탈광대며 선소리 패도 두 다리에서 신바람 내면서 만나 놀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양반이고 서민이고 그 마당에 나와서 걷고 또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놀았으니까. 네네.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는 소통이 이루어진 날이 아닌가 싶네요. 아, 네. 그동안에 문을 그냥 꼭꼭 걸어 닫고 살았던 이웃들이 대문을 열고 나와서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에 놓인 다리가 없어도 사람들 두 다리로 걸으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놀아도 보는 그런 거리 축제였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울 송파에 가면 그 놀이마당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송파 산대 놀이패도 그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요. 예예. 또 명절 때면 그 놀이마당에서 모여가지고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길과 길을 만나게 하는 다리도 있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걷고 또 걸으면서 놀았던 사람 다리도 놓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송파엔 다리가 없어도 다리 밝기 놀이가 있었으니 걸으면서 만나고 걸으면서 놀아본 그런 모습들. 네. 이번 추석 달 뜨는 날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겠죠 또. 네. 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송파 다리 밝기를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중부 농악가락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업순아이 아야야야 업순아 와마 저 연기라는 건 무엇이냐 저거 어디요? 오메! 아니 저거 꽃순아집집 아니오? 저거? 아니 근데 시방 집에 뭘 태우고 있는겨? 아니면 불이 난겨? 아야야 언능 전화 걸어봐. 예, 아이고 글씨게 그냥 뭔 일로다가 불을 아이고 가만 따띠또띠또띠 아 여보세요? 이 나요 억순이 그짝에 뭐 태우나며? 아이고 연기가 장난 아닌데? 뭣이요? 귀경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태운다고라? 와봐, 야, 야, 그거 막 태우면 안 되는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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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순아, 전화 얻는 이리 좀 줘봐라. 아, 나요, 야, 저 복촌 이장이요. 아니, 그것이 끝순아잼. 아니, 그것도 분리할 것을 해야지. 이? 뭐요? 아따,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거 나도 알아요. 아마 그 쓰레기 징하기만 허겄소. 아니, 그니까, 시방 시끌시끌한 그, 뭔 소리요? 에? 강 씨가 나타났다거라? 강씨라고라? 예? 아이고 동네 조폭 강씨라면 또 그냥 사고 치는 거 아니요? 아 물어봐봐요 어떤 강씨인지. 아, 아니 무엇이요? 대낮부터 술병 입에 물고 나타났다라고? 와마 아니 쓰레기 태우는 걸 발로 이리저리 찬다고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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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이러다가 불나요. 강씨 술 취했으면 뭔 짓인들 못하겠소. 아 복쟁이 삼촌 뭐대요? 아야야야 억순아 아, 나 혼자 강씨를 어쩌라고. 아 요럴 땐 언능 행구랑 삼덕이 불러야지. 아, 그래갖고 또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라? 아니 끝순아 지금 그 쓰레기 태우는디 아이고 강씨가 발길질 한다잖요. 아야야 행구야 삼덕아 출동이다이
끝술 아줌 집이요. 왜 매냐 온 동네 사람 다 모이게 할 짝정요. 아니 그러면 술 취한 그 강씨를 어쩌란 말이오 시방. 아니 접대처럼 말이오. 이것이 뭐여 마을 깡패여 뭐여 그냥 했다가 서로 뒹굴고. 아니 또 그 나이를 치르잔 말이오. 그래 참말로. 아니 그러면 억순이 네가 강씨를 달래보겠다는 거요. 아니면 술 한잔 따라주겠다는 것이오. 아 그게 어쩌란 말이냐고. 아 어쩌기는 시끄럽게 말고. 씨름 장사 황만이한테 그냥 번쩍 들고 나오라고 하시오. 했다. 황만이가 번쩍 들고 몇 걸음이나 가겄냐. 아이고 접대 붕괴로 황만이가 그냥 들었다가 내려놓고는 이 소뚜껑 같은 손으로다가 강씨 머리를 칵 누르는디 꼼짝을 그냥 못하더만은. 오늘도 그게 통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동네가 다 시끄럽겨. 어야 황만이 이 짝이요. 일단 와봐. 아 저 양반 좀 들어보러. 와마 우덜 동네 불나갔어. 언능 번쩍 들어. 그래. 저 짝으로 데려가 언능. 네, 공연 실황 음원으로 가야금 병창 수군가 가운데서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부터 관대장자까지를 이영신의 소리와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끝순아짐은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태우고 있죠. 네네, 그것도요. 혼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같이 해야죠. 예, 분리도 해야 하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거기다가 마을 조폭 강씨 아저씨까지 그냥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니. 아이고, 참. 근데 말이죠. 예. 이게 잘못하면 왼종일 그 삿대질하면서 큰 싸움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도시나 농촌이나 상습적으로 행패 부리는 이런 사람 때문에 진절이 납니다. 네네. 아이고. 자 오늘 상악골 상사대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조선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벚고창신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동안 벚고창신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음악들로 우리 음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올해도 역시 끼와 재능을 갖춘 젊은이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 위한 도전을 펼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2015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의 열띤 현장은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국악에 미래가 있는 것, 우리 음악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 제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립생물자원관이 독도 자생생물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독도 자생생물 1,500종 이상이 확인됐는데요. 무척추동물 5종은 세계 최초로 발견됐고요. 우리나라 미기록종 3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척추동물은 독도 코올로벌레, 큰 꼬리 나무사리, 제갈잎털벌레, 예쁜 털배벌레, 분지 털배벌레고요. 국내 미기록종 생물은 독도 얼룩망둑, 유령비늘 갯지렁이, 호리도롱이 갯민숭입니다. 이런 독도 생물들의 발견과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독도 주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생물 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이들을 보전하고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독도에 살고 있는 생물을 잘 알고 또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도의 생물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권리이자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